마동석은 지금까지 무려 30년이 넘게 복싱을 해오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현재 복싱장까지 직접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의 30년 복싱 실력을 본 복싱 격투기 선수들은 근데 동석이 형이 복싱을 워낙에 만약 연예인 사람 순이다 하면은 무조건 마동석의 몸이 점점 더 커지고 초인적으로 강해지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넘쳐나는 힘으로 골프를 한 손으로 쳐버리고, 그리고 분명히 이렇게 넓은 의자였는데 마치 성인이 초등학교 1학년 교실 의자에 앉은 느낌을 주었죠. 조금 작아요. 좀 껴요. 그도 그럴 것이 마동석은 수년간 헬스를 엄청나게 하면서 몸을 키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운동을 이렇게 열심히 오래 해도 마동석의 몸은 이러지 않는 걸까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몸짱과는 다르게 우리 동석이 형의 근육은 크고 둥글둥글한 근육인데요. 사실 이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년간의 트레이닝과 영양 섭취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한 유명 헬스 트레이너는 박재범, 공유 같은 몸은 1년, 마동석 같은 몸은 7년이 걸린다고 말하기도 했죠. 그래서 몇 번 헬스 깔짝하고 아 나 헬스하면 마동석 될까봐 걱정인데 하는 사람을 본 마동석은 그럼 마동석은 언제부터 이렇게 미치도록 헬스를 하게 되었을까요? 마동석은 18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는데요. 그가 이민 간 도시는 완전히 시골 깡촌이었습니다. I'm from Columbus, Ohio. I used to live there. 네, 한국 사람 하나 맞아. 거기서는 of course you get bigger. You work in all of them. So you went. 그렇게 진짜 하루 종일 운동을 하던 마동석은 콜럼버스 주립대학 체육학과에 들어갔고 더 나아가 전문적인 웨이트 트레이너가 되었죠. 그때 트레이너를 하고 퍼스널 트레이너를 하고 이때 마동석은 한 격투기 선수를 트레이닝해 주는데 그 격투기 선수가 바로 마크 콜먼입니다. 마크 콜먼은 UFC 초대 헤비급 챔피언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죠. 이건 진짜 대단한 업적으로 UFC 챔피언 트레이너라는 커리어만 있어도 아마 마동석은 미국에서 잘나가는 웨이트 트레이너로 그의 성공은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동석은 돌연 한국으로 돌아오는데요. 바로 자신의 꿈인 연기를 하기 위해서였죠. 그렇게 무명이었던 마동석은 한국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연예인들의 웨이트 트레이너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때 마동석은 공유, 정우성, 조인성, 황정민, 백지영 등 유명 연예인들의 헬스 트레이너를 했다고 하는데요. 트레이너를 하셨었어요. 근데 제 트레이너였어요. 마동석은 이렇게 시범을 보이는데 이런 마동석은 헬스뿐만 아니라 복싱에도 진심이었는데요. 그는 중학교 시절부터 프로 복싱 선수를 준비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중학생 때인데 복싱을 시작했습니다. 사고로 어깨를 심하게 다쳐서 복싱 선수의 꿈을 접어야만 했죠. 그럼에도 마동석은 지금까지 무려 30년이 넘게 복싱을 해오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현재 복싱장까지 직접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의 30년 복싱 실력을 본 복싱 격투기 선수들은 마동석이 잘하더니 오 잘했어. 헤비급 치고 잘했네. 조금만 다르면 현영한테도 안 줄 거야. 뭐. 격투기 선수가 봐도 이런 어떤 펀치나 이런 각도나 이런 게 왜냐면 복싱을 잘하세요. 또. 근데 동석이 형이 우리가 복싱을 하는 걸 봤잖아. 복싱을 워낙에 잘하시고. 그런데 이런 피지컬과 복싱 실력에도 김동현은 연예인 싸움 순위에서 마동석을 2위로 선정하는데요. 마동석이 형. 이에 마동석은 저는 UFC 김동현 선수가 연예인 싸움 순위 2위로 마동석 배우님을 뽑았다고 하고. 아 그렇게 뽑았나요? 네네네. 김동현 선수가 이렇게 뽑았는 거예요. 네, 뽑혔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시간이 지나 마동석의 복싱 실력을 직접 본 김동현은 깜짝 놀랐죠. 진짜 놀래요. 마동석 형님의 복싱 실력은 찐이고 만약 연예인 사람 순이다 하면은 무조건 압도적 1위가 아닐까. 이런 마동석의 오랜 시간 훈련된 복싱과 거대한 몸에서 나오는 파워풀한 액션 그리고 귀여움은 결국 헐리우드의 이목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헐리우드 마동석 등장신 임팩트는 역시나였죠. 길그메시! 뭐래 이씨. 아니 그 해외에서도 마동석 형님 나오시는 장면에서 그냥 웃으셨다는데 그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마동석은 헐리우드 역사상 최초로 괴물을 싸대기로 날려버리기도 하고 마치 원래부터 헐리우드에 있었던 배우처럼 다른 배우들과도 많은 친분을 쌓았는데요. 이에 안젤리나 졸리는 And it's true. When first time we met, it was as if we'd known each other
forever. Yeah. We say. 멕시코의 유명 여배우 셀마 헤이에그. Not bad company, but he's the best company. He's amazing. I feel so lucky. And I have to say, he's one of my favorite ones. I know I'm not supposed to. 이렇게 힘을 숨기고 있는 것 같은 곰돌이 푸 같은 귀여운 매력으로 마동석은 헐리우드 배우들과 친근하게 소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저도 마동석처럼 여러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싶은데요. 그런데 유튜브에서는 98.2%의 확률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 대다수가 아직 구독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이 귀여운 마동석 형님을 봐서라도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도와줘야지 새끼야! 마동석의 이상형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스타일의 이성에 꽂히시는지. 저는 좀 성격 밝은 사람. 성격 밝은 사람 같아요. 보면 좀 기운이 나는 사람이라고 그래야 되나? 좀 밝은. 마동석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런 사람을 찾았습니다. 바로 모델 예정화였는데요. 원래 밝고 되게 명랑한 친구인데. 아, 예, 밝죠. 그녀는 1988년생으로 마동석과 무려 17살 차이가 나죠. 도저히 감이 안 와서 다른 예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마동석과 유사하게 몸짱으로 유명한 1976년생 김종국을 예시로 보았을 때 17살 차이면 1993년생이네요. 1993년생 대표 여자 연예인은 마동석 형님은 보기와 다르게 로맨티스트였는데요. 헐리우드에서 열린 행사에 연인 예정화와 동행하기도 하고 안젤리나 졸리에게 그녀를 소개시켜주기도 했죠. 그리고 시상식에서 상을 받을 때면 저를 항상 응원해주시는 제 아내 예정화 씨와 우리 가족들 너무 사랑하고 감사드립니다. 예정화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녀가 마동석을 부를 땐 다 똑같지 않을까요? 애기 아니 그런데 17살 차이가 나는 마동석과 예정화는 어떻게 만나게 됐을까요? 평소 헬스와 복싱에 관심이 많은 마동석처럼 예정화 또한 미식축구 월드컵 국가대표팀 스트렝스 코치로 활동할 정도로 운동을 좋아했는데 워낙 근데 둘 다 운동을 좋아해서 같이 운동을 하다가 되게 많이 친해졌어요. 어떻게 하는 건지 물어보고. 마동석은 어린 시절 영화 로키를 보며 배우의 꿈을 키웠습니다. 그는 헐리우드의 최고의 배우자 제작자인 실베스터 스텔론을 항상 롤모델로 생각했죠. 제가 좋아하는 실베스터 스텔론 형님 보면 실베스터 스텔론 아저씨처럼 마동석은 헬스 트레이너 시절에도 항상 자신의 꿈을 놓지 않았습니다. 단역을 하면서 연예인들의 헬스 트레이너를 할 때도 마동석은 항상 꿈을 이룰 거라고 말하곤 했죠. 그러면 자기는 연기를 할 거래요. 그래서 근데 응원해줬어요. 근데 자기는 연기만 할 게 아니고 자기는 영화를 만들 거래요. 꿈이 있었구나. 꿈이 되게 크구나. 아유, 이제 거기까지도 이제 응원을 해줬어야 했는데. 그리고 자기는 무조건 할리우드로 갈 거예요. 아니, 저는 그건 응원을 못한 게 여기서 이 꿈을 내가 싹을 잘라야 되나. 하지만 마동석은 그 꿈을 하루도 빠짐없이 상상했습니다. 이제 나중에 만나가지고 오빠 그때 나한테 그런 얘기 했었던 거 지금도 생각나냐? 그랬더니 오빠가 자기는 하루도 그 생각을 안 한 적이 없대.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마동석은 결국 그 꿈을 모두 이루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영화에 출연했으며 성공적인 제작자가 되었고 할리우드에 진출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그의 꿈을 무시할 때도 본인 자신만은 그 꿈을 진실되게 믿고 우직하게 노력했습니다. 저는 모든 게 다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타고난 재능을 믿지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노력하는 것들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영화배우 마동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